자, 오늘 코스피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는 지켜줬습니다. 내일 시장은 어떻게 해보세요? 내일 시장은 당연히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네. 미국 시장이 좋다면 우리 시장도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의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저는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저는 역시나 뭐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경기 민감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민감주 올해 1분기에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지금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신에 오늘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또 건설주 아니겠습니까?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뭐 DL, ENC 이렇게 건설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또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만 더 받쳐준다면 경기 민감주를 필두로 다시 우리 시장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계속해서 좀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받쳐주는 한도 내에서 경기 민감주 내에서 건설주를 주목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오늘 종가가 지금 3,224포인트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네. 저는 하단으로는 3,210포인트 그리고 상단으로는 3,230포인트 안에서 일단 이번 주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제는 좀 약하게 전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반대로 전약 후강으로 마무리된다면 저는 상단을 조금 더 높여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저점과 고점을 조금 더 높여도 괜찮다는 그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코스피 지수 전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